어깨가 시커멓었어요. 매일 하우스에서 저 팔과 저 어깨를 유용합니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여기서 우리나라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이야. 그러시면 다시 하도록 어려워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거두 다시 한 번 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고고 다시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훈련도 하지 않았다고 한번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비밀의 병기 현지화 소리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시상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 사장이가 얼마 다니는지 보여주실까요? 보여줄 보여줘. 엄마 사장이가 한번더 설명해주세요. 일반 화사는 세금이 없는 분이죠? 일반 화사는 기계적인 인생에서 날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기사는? 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어디 나라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요가 있죠? 네, 최종적인 사례 보면 저 살을 보는 모습이 나오는데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 여기서 오늘 분들은 이제 알기로 함께 몇몇 사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에서 새로 그렇게 해 가면서 한 번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또 관심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다들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흑수는 흑역인데 이 애기자는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흑수가 이상으로 더 빨리 가다 보니 근데 흑수 전에 날아가는 모습 보셨죠? 그 속도보다 이렇게 흑역이 보이고 엄청 빨라. 수고하셨습니다. 저 대나무가 통골품에서 아까 조금만 이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팀원들 중에 꼭 영화를 안 보실 분들 많이 계시고요.